부패 몰라요. 부패는 청렴 알지만 실천 안 해요. 사소한 것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청렴과 부패 공직자 편. 원주청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부패 공직자 탐구 생활이에요. 오늘은 부서 회식이에요. 재미도 없고 구성원도 같지만 직장 생활 잘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직무 관련자가 와서 명함을 나눠줘요. 술을 또 먹어요. 직무 관련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밥값을 내려나 봐요. 이 이상 따라 나가지만 계산할 생각은 원래부터 없었어요. 2차도 간대요. 아싸 가오리.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오늘 밤을 불살라버리고 말겠어요. 다음은 청렴 공직자예요. 우리 부서는 요즘 뜨고 있는 문화회식을 해요. 직원들은 계산하시려는 과장님을 대신하여 먼저 더치페이를 실천해요. 더치페이는 쭉 계속됩니다. 매일 아침 8시 50분 전 직원이 청렴 체조로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 모여요. 오 마이 갓. 지금 출근을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딱 걸렸어요. 주말 내내 술과 함께한 놀이예요. 민망함을 무릅쓰고 1초 만에 체조에 합류해요. 청렴부호 성창에 청렴은 실천이다를 함께 외치며 내일은 지각 안기로 다짐해요. 청렴 체조 후 청렴 부채로 더위를 식히고 있어요. 정부 에너지 시책에 동참하고 청렴 의지 전파를 위해 원주청에서 나눠준 부채예요. 행동 강령을 익혀 업무에 적용하라고 청렴 가이드북도 받았어요. 첫 장에는 청장님이 주신 청렴 연애 편지가 있어요. 지각해서 눈총을 받았더니 더워요. 눈치를 보며 사무실에 들어와서 에어컨을 부둥켜 안고 행복을 누려요. 과장님 몰래 선풍기도 마구 틀고 청렴 가이드북을 대고 자면 지상 낙원이 따로 없어요. 왔네. 오 마이 갓. 우라질레이션. 오늘은 일진이 안 좋은가 봐요. 오늘 근거리 출장에는 원주청의 청렴 자전거를 타고 갈 거예요. 청렴 실천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요. 맘 편하고 떳떳한 출장을 위해 청렴 자전거를 이용할래요. 고향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청렴 가이드북의 청탁 매뉴얼 따윈 기억이 나지 않아요. 걱정 마, 내가 해줄게를 외치며 후배와 약속을 잡아요. 후배가 엄청 좋은 차를 끌고 와서 금품을 슬쩍 건네줘요. 뭐 이런 걸 다. 이 시끼 많이 컸어요. 순간 감사관이 현장을 덮쳐요. 우라질레이션. 눈앞이 깜깜해요. 오늘은 왠지 운수가 좋다라니. 아 완전 새됐어요. 국토해양부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 위법 부당한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해임 이상 처분을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부패는 아웃되었습니다. 둘이 저쪽으로 한번 전화하고 같이 한번 이거 보고. 죄송해요. 아 이게 뭔 소리야?